안녕하십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김복환입니다. 오늘은 9월 말경 주민 입주가 예상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6-4 생활권 해밀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내용은 해밀동의 개요와 계획의 특징, 복합 커뮤니티 단지, 공동주택 단지, 단독주택 단지 등입니다. 우선 6-4 생활권 해밀동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밀동은 행복도시 북쪽 원수산과 대중교통 중심 도로인 BRT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복도시 23개 생활권 중 가장 작은 생활권으로 면적은 약 1만 제곱미터입니다. 계획 인구는 약 1만 명 수준이고 주택호 수는 약 4,700호 수준입니다. 행복도시에서 주민이 입주하는 14번째 생활권입니다. 인구 밀도는 행복도시 평균인 헥타르당 355인보다 약 30% 낮은 수준인 헥타르당 243인으로 쾌적하게 계획하였습니다. 해밀동 계획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중심에 복합 커뮤니티 단지를 배치하고 대중교통에 가까운 지역에는 공동주택용지를, 원수산으로 둘러싸인 정원안 지역에는 단독주택용지를 배치해서 다채로운 특화개혁을 했고 소통의 마당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BRT 정류장에서부터 공동주택, 복합 커뮤니티 단지, 원사천, 원수산까지 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한 입체 보행로를 조성하였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복합 커뮤니티 단지와 접한 생활 가로는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조성하여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등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고 회전교차로 12개소를 도입하여 교통 흐름이 원활한 신호등 없는 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전체의 물순환을 촉진하는 저영향 개발기법과 자전거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네덜란드식 자전거 교차로, 원사천변을 따라 생활권 명물이 될 카페 문화거리를 계획하였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중심에 유치원, 초, 중, 고교 등 학교와 공원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합한 복합단지를 계획해서 생활권 전체가 하나의 마을을 이루는 마을 공동체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내 중앙운동장, 학교광당, 복콤도서관 등 생활 SOC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시간대를 나눠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원 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학교는 기존 고층 위주 단일 학교 건물을 1에서 3층 저층 건물로 다양하게 분산 배치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도시 및 자연과 접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계획은 총괄 건축가인 홍익대 유현준 교수의 마스터 플랜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인 행복청, 세종시교육청, LH 간 긴밀한 협의와 어려운 합동 설계 공모 과정을 통해 얻어낸 성과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두 개의 대단지인 1100세대와 199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지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단지 내 보행자 도로와 단지 외 입체 보행로를 조성하여 복합 커뮤니티 단지와 안전하게 연결하였습니다. 기존 일률적인 아파트 배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클러스터형 주거동을 계획하는 동시에 주거동 사이에 주민 소통을 위한 소규모 마당을 조성하였고 진입부에 특색 있는 디자인 타워동을 배치하여 차별화된 경관을 유도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두 개 단지는 준공주차를 준비하고 있어 빠르면 20년 9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단독주택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산으로 둘러싸여 정원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에 다양한 유형으로 400여 세대의 단독주택 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마당을 중심에 배치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한 공유마당마을, 경사지형과 조화되는 세종테라스마을, 차량 간섭 없이 자연과 유기적으로 엮여진 보행중심의 오솔길마을 등 기존 도시 단독주택과는 차별화된 공동주거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독주택용지는 19년 말에 매각이 완료되었고 건축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세종테라스마을은 내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밀동 도시계획 수립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밀동의 도시계획은 먼저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후 개별 건축의 상세 설계와의 섬세한 환류 과정을 거쳐 상세한 지구 단위 계획을 완성함으로써 기존 평면적 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건축 통합계획 방식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통일감 있는 경관 조성에 유리해서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에서 향후 신도시계획에 적용할 선진 사례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생활권 중심에 조성된 복합커뮤니티 단지는 학교와 복합커뮤니티, 공원을 통합계획하여 최근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학교와 생활 SOC 통합 모범 사례로 언급되고 있고 제3기 신도시 약 70곳의 학교가 이와 유사하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입주가 임박한 6-4생활권 해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밀동은 기존 행복도시 건설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건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여러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는 이정표적인 생활권이 될 것입니다. 행복청은 복합 커뮤니티 단지에 대한 사용자 평가 결과를 향후 생활권 계획에 활용하는 등 도시계획의 진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밀동은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해밀동에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 말씀을 드리며 입주민들의 앞날이 맑게 갠 하늘처럼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